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무술 스탯 잡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켈리니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무술 잡이 가능한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켄시 해보 고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많은 능력치를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는지 정도를 심화 과정 같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켈리니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건물 사는 거랑 침대 어떻게 구조하는지랑 브리징 어떻게 구하는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었죠. 개인적으로 이거 하시면 초반에는 바로 귀신이 되죠. 너무 힘든 네, 재료예요. 무술작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어느 정도 이거는 해보셔야 감이 오셔야 너무 멀리 하면 안 때리고 가까이에도 안 때리고 너무 멀리 못 때리고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고 세이브 한번 할게요. 세이브 침대에 올려요. 얘들이 제가 얘 때리고 수를 달게 되면 데미지가 안 들어요. 스킬 같은 경우도 데미지가 안 들고요. 그래서 주먹 보호 있는 옷이나 아니면 다리처럼 무술 보너스 낮추는 중갑 다리처럼 이런 게 있으면 엄청 좋아요. 왜냐하면 더 오래 때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참고로 주먹보호 100%는 암살자 넝마가 있어요. 딱히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무거운 짐을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없다, 전 이거 탐험해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신 분들은 잡종 가시면 이제 스켈레톤 그 팔다리 파는 데랑 그 다음에 바 사이에 기계가 있어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걸 안개 사람한테 가방에 짊어주고요. 그 안개의 사람을 들고 여기까지 오면 힘 한 20 정도면 안 맞고 들고 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한 명만 때려요. 아, 한 마리만. 보시면 랩이 오를수록 세 마리를 다 때릴 수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약해서 거의 안 달죠. 이렇게 이용해서 오래 때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주먹보호가 반밖에 안 돼서 좀 심화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세 마리를 동시에 때릴 수 있어서 곱하기 3이 되죠. 한 마리 때리는 것보다는. 그래서 엄청 빨라요. 지금 말하는 중간에 막 50 됐잖아요.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이게 세 마리가 한 세트라고 가정했을 때 95 이상은 한 6세트 정도 있으면 편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트를 많이 하기 싫거나 하시면 힘을 낮추는 거예요. 힘을 낮추는 거는 스켈레톤을 제외하고는 허기 이거를 100 정도를 유지하시면 빨간색이 되면
전체적인 스탯이 낮아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낮아진 스탯으로 더 오래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팔 같은 거를 하이브 팔 있어요. 저가 아까 갔던 하이브 마을에 파는 건데 미완성된 거 경제팔 사시면 힘이 엄청 내려가요. 그래서 경제팔 사서 때리면 엄청 오래 때릴 수 있어요. 그걸로 제가 95까지 만들어 봤거든요. 힘을 무술은 100 찍는 거 별로 끈기만 있다면 안 어려워요. 근데 힘 95는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 정도가 있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법이 적당히 있으면 엄청 재밌는데 적당히 안 쓰게 되면 엄청 재미없어요. 게임이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적당히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만 저는 가볼게요.